자, 그다음에 1122님. 은광 오빠 저번에 영 스트리트 나왔었는데 준 DJ님이랑 친해지셨나요? 이번에 네 명의 오빠들이랑 준 DJ님이랑의 케미는 어떨지 궁금하네요. 이 추측이 뭘까요? 이거 추측이 어떤 감정을 내포하고 있는지. 예, 예. 사실 이제 예. 저희 B2B와 예. 멜로디만의 예. 그 수신어예요. 잠깐만. 이거 은광 씨가 저번에 예. 말해 준 것 같아요. 이게 이제 팬분들이 평소에 밖에서 만났을 때 저를 이제 아는 척을 할 때 예, 저희만의 수신어입니다. 오, 이제 되게 잘 만들었다. 이제 나중에 이제 어디 이제 카페 같은 데 있다가 이제 여기 민혁이 형이 있다. 근데 발견했는데 인사하긴 좀 그러면은 뒤에 조용히 와서 이런 식으로 하려고. 누가 만든 거예요? 이건 이제 저희 제가 은광 씨가 은광이 멋지다 보니 네. 굉장히 센스 있는. 네. 네. 좋습니다. 자, 창섭 씨. 네, 김다영님. 창섭 오빠 음방에도 머리 내리고 나와주세요. 알겠습니다. 조만간 머리 한번 싹 내리고. 오케이. 쫙 내리고 가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네, 민혁 씨. 네, 허유님. 이민혁 잘생겼다. 급한 나머지 오타가 좀 있네요. 네, 아유 감사합니다. 아, 푸니엘 씨. 네, 양정아 씨. 푸니 오늘 머리는 노랑노랑하네. 아, 네. 오늘 약간 형광색으로 했는데. 형광노랑이네요. 네. 잘 보이나요? 카메라로는 그냥 약간 노란색으로 보이네요. 네. 어떤 감정인지 알겠다. 그 여자분들이 남자 삭발하면 머리 만져보고 싶다 하잖아요. 네. 푸니엘 씨 머리가 되게 질감이 좋을 것 같아. 이미 맞아. 이게 저 감정이구나. 네. 이게 저희 멤버들도 처음에 삭발했을 때 그래서 엄청 만졌어요 친구들이. 그죠? 되게 만지고 싶게 생겼어요. 저는 심지어 머리에 뽀뽀도 하고 막 그랬었어요. 아, 이게 진짜 화면으로 보는 것보다 이제 실제로 보는 게 훨씬 더 어떤 질감일까? 약간 그 궁금해지는 질감이랜다. 어떤 촉감일까? 궁금해지는 그런 예쁜 머리네요. 자, 네. 그리고 이제 은광 씨. 그리고 네, 김세현님께서 은광님 코트의 안경 멜로디들 눈물바다에서 헤엄치는 중. 헤엄치는 중. 그래서 오늘 또 제가 원래 얼죽패예요, 얼죽패. 얼죽패인데 오늘 날씨가 좀 괜찮아서 한번 코트 한번 또 입어봤습니다. 얼죽패는 얼어 죽어도 패딩이란 소리인가요? 얼어 죽을까봐 패딩. 얼어 죽어도 패딩. 이제 얼죽패 vs 얼죽코가 있습니다. 그래요? 한 겨울에 아니 얼죽 근데 패딩이 따뜻하잖아요. 네, 패딩 그러니까. 입고 얼어 죽을 일이 있나요? 보통 네. 얼죽코라고만 하는. 굉장히 날카롭습니다, 민혁 씨. 그러니까 얼어 죽어도 코트. 네. 그 파가 나뉘죠. 한 겨울에 네. 나는 무조건 패딩만 입을 거야. 이런 사람이 있고 나는 얼어 죽어도 코트는 입을 거야. 라는 사람이 있고 그런 느낌이죠. 약간 vs. 약간 훈남 선배. 네네. 제가 순간 약간 당하는 느낌이었어요. 의도치 않게 공격을 해가지고.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네, 정하연님께서 오모 오늘 B2B 전부 다 남친 룩인데 유유 하고 울고 계시네요. 남친 룩. 자기야. 한마디씩 푸니엘 씨 한마디 해주세요. 네. 뭐라고요? 우리 멜로디 분들께 네. 이제 뭐 한 말씀 해주세요. 마이 허니. 네. 안녕하세요. 괜찮아. 이런 것도 또 매력이 있죠. 네. 민혁 씨도 한번. 아연아. 아연아. 좋겠다. 네. 제 이름도 한번 불러주시면 안 돼요? 준아. 되게 목소리가. 달콤하네. 우리 준. 굉장히 달콤합니다. 창섭 씨도 한마디 뭐. 네. 아연뜨. 아연띠. 다 같이 그 귀엽게. 각자의 색깔이 있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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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